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마이스의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우와 전준우, 김민진, 염재성, 이상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우선 조은우 선수는 충분히 또 휴식을 가져갔고요. 그렇죠. 또 조은우 선수가 조금 피로골절이 있기 때문에 라고 바람을 또 가졌습니다. 또 이 두 선수들이 또 4학년이죠. 자, 양 팀의 1쿼터 먼저 성균관대의 공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쉽게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외곽 슛 들어갑니다. 염재성의 외곽. 자, 한양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외곽 쪽, 그리고 조은우 안쪽 빈 공간을 완벽하게 파워드립에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골밑 포스 득점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빠르게 성균관대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은우 선수가 한번 나 시도했지만 마지막에 블락슛에 막혔고 빠르게 앞쪽으로 이번에도 스피드 빠르게 가져가면서 오른손 레이업까지 김수환. 김수환 선수가 파고들면서 이번에도 어렵게 패스 시도했지만 막힙니다. 자, 빠르게 아웃넘버 패스 주고 골 밑에서 편하게 득점을 올립니다. 아, 지금 성균관대 역시나 턴오버가 나왔고 스피드 무브 이승우 반 패스 골 밑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김수환 라인 안쪽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지금도 최주영 선수가 스크린에 정확하게 걸어줬고 또 저렇게 움직였을 때 가드들이 패스를 정말 잘 주고요. 네. 그러면서 송동훈의 외곽까지. 네. 선수가 이상현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고요.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어렵게 한양대 공격 아웃넘버 상황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지금 전준우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었는데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현우가 가져왔고 빠르게 패스 연결 오른손 올려놓지 못합니다. 자,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요. 여기서 스틸까지.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지금은 박성재 선수가 자 이제 자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박성재 외곽 슛 들어갑니다. 중요한 순간 1쿼터 종료 직전 박성재 외곽. 자, 이렇게 부족 걸리면서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21대 12, 성균관대가 앞서고 있는데 한양대가 1쿼터 종료를 가능하면 치지 않고 그걸 이제 뚫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실책이 났고 또 이성훈 선수가 성균관대를 만나면 실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깝니다. 또 한 번의 속공 아웃넘버 오른손 조은우가 마지막에 해결합니다. 정재영 감독이 이제 김영준의 외곽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텐데요. 골 밑! 자, 여기서도 득점이 나오지 않네요. 어렵게 붙어주면서 이승우 톱샷 들어갑니다. 득점을 한 건 다행인데 어제 경기에서도 표승빈의 활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재 외곽! 꽂힙니다! 한양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표승빈 선수도 한양 성균관대와의 대학농구리그 경기에서도 두 경기 모두 다 두 자리 점수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또 김민진의 외곽까지. 와. 자, 표승빈이 볼을 잡아냈고요. 김민진. 자, 김수환의 압박이 있었지만 패스 연결 그리고 김민진. 오. 백슛. 자, 김민진이 원하던 득점이 흉통이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좋은 스틸. 그리고 박성재 오른손 득점 성공. 한양대가 2쿼터에 풀리다 보니까 주위 집중력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주영. 오. 자, 중요한 상황. 김민진. 더블팀. 자, 패스를 끌어냈고요. 자, 이번에도 자, 우선 송동훈 선수가 자, 이상현이 짧게 그리고 박성재 파고들면서 들어갑니다. 자, 베이스라인을 빠르게 공격했던 박성재. 지금 최 우중간 자 외곽 살짝 멈췄다가 꽂힙니다. 석점 슛. 성룡한테 좋은데요 이제. 네. 지금 다시 선수들이 우선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추가 제트까지 성룡한테는 위기가 되니까 집중력 이어지는 한양대의 공격 캐내면서 왼손 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넉점 차 간에 템포를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서 결국 올려놓습니다. 염재성 우선 마지막 경기에서 부정하는 20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자, 파고들면서 리버스 득점. 자, 빙글 돌아서 패스 연결 골밑
득점 실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마지막에 해결합니다. 자 이제 한양대가 리드를 잡습니다. 지금 부진으로 역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찬스 석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아. 네, 한양대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한 번 끌어냈고요. 반패스 박성재 지금 경기 들어갑니다.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고 자 마지막에 던져봤지만 백보드에 맞고 나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35대 42 한양대학교가 2쿼터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선골 뒤집은 다음에 다시 이제 역전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집중력을 3쿼터에 2쿼터에 잃어버린 집중력을 가장 상당히 좋은 한양대 공정 리바운드 가담은 정말 뛰어납니다. 네, 어렵게 잡아냈고 골비 득점 올립니다. 허승빈의 득점. 결국 염재성 선수가 리바운드에 마지막에 최종이 우선 빼내긴 했는데 자 공격 리바운드에서 한양대 선수들이 상당히 좋고요. 제네면서 득점까지 김수환 이상현 표승빈 좋은 패스 이후에 표승빈의 마무리. 조금은 쉽지 않은 3쿼터고요. 조은우 부딪히면서 득점 성공. 어느새 점수는 석점차까지. 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꾸준하게 하느냐 아니면 1회성을 거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김수환의 자유투 득점과 함께 동점이 됐었는데요. 우선 한양대가 공격 성공했습니다. 한양대는 공격 리먼트 단속 할 필요 있습니다. 네. 자 베이스라인 공략 빙글 돌면서 박성재! 박성재! 아 지금 수비에 막혔는데 예. 재치 지금도 보이고 있죠. 좋은 패스 골밑 올라가는 과정 톱샷 들어갑니다. 자 수비에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점수는 5점 차. 송동훈 또 들어왔고요. 오늘 김영준의 외곽은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골밑에서 마지막에 해결. 지금 아쉬운 턴오버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아웃 넘버 어른선 득점 성공합니다. 효승빈 잡자마자 점퍼슛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결국도 김수환 자 이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뱅슛 실패합니다. 자 시간을 상당히 보내면서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던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한양대가 계속해서 5점 차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3쿼터 시작할 때 제가 한양대는 여전히 리드는 한양대가 갖고 있습니다. 한양대 이성우 선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이성우 선수가 잠잠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득점해주면서 네. 앞서 나가면서 4쿼터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학교 김영준 조은우 오른손 빈 공간 지금 이제 염재성 선수가 파울이 많 이어서 성균관대 오른손 분위기를 또 한 번 가져오는 성균관대 결국 이승우 자 반패스 골밑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승우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곧바로 적극적인 수비가 있었는데요. 패스 연결 골밑에서 이주영 아 최주영 선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7점을 또 했습니다. 오픈 기회 김민진 석점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성균관대는 이제 김민진 선수에게는 3점을 주게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어려운 자세 조은우 득점 실패 리바운드 이후에 최주영 최주영 선수가 3쿼터까지 결승 무대를 한 팀만이 진출합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영준 3점 김영준 4쿼터에 2개 아 김영준 선수가 자 지금 성공했다면 정말 마지막에 파고들면서 한양대가 득점을 올립니다. 우중간 라인 안쪽 어려웠던 자세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이승호 골밑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6점 차 다시 잡은 성균관대 자 빈 공간 오른손 쳤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빠르게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아웃 넘버 조은우 올려놓습니다.
2점, 1점 차이를 추격하는 득점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김수환, 김수환!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네요. 자, 수비 1, 2바운드를 한양대가 가져왔습니다. 아웃넘버, 반패스, 골밑! 1분 안쪽으로 떨어진 시간, 이제 점수를 5점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송동훈, 우중간 3점! 곧바로 꽂힙니다. 점수는 2점 차. 네, 공격. 자, 준비대 패턴플레이 김민진을 놓쳤어요. 아하!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칙 선언. 김민진이 너무 마음이 앞섰어요. 네. 자, 10초 남은 상황. 자, 끝까지 공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요. 5초? 5초 관리신 부른 거 아닌가요? 지금 이승우 선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우선 공격권은 성균관대에게 넘어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대학농구리그에서도 할 때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조금 참고해서 그래서 판정에 도움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합니다. 염재성. 지금은 네. 여기서 오초가 발생하네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결국 오초 발리션이 발생합니다. 몇 초로 돌렸죠? 0.9초로 돌렸습니다. 네. 그럼 잡자마자 바로 슛 하면 득점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패스가 결국 염재성에게 흘러갔고요. 이렇게 되면서 한양대가 성균관대학교를 꺾고 제37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 상주대회 결승으로 향합니다. 18년 만에 한양대가 결승에 오르고요. 아마 2013년이면 양동근 선수가 한양대